챌린지만 이기세요. 아이돌 이름으로 따뜻한 기부가 시작됩니다. 급이 다른 착한 챌린지. 어나더 클래스. 그래서 오늘 어나더 클래스의 챌린저를 모셨습니다. 네. 신인입니다만 뭔가 불끈기가 느껴지는 엔하이픈입니다. 원, 투, 쓰리.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서셜 초이스의 주인공은 엔하이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기운이 네. 남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나더 클래스의 출연자 사상. 출연자 사상. 미성년자예요. 아! 궁금한데 나이와 소개를. 한 번씩 저희가 소개를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제이크입니다. 오. 제이크 씨. 안녕하세요. 20살 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03년생 선우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전 21살 01년생 희승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엔 가장 맞이고요. 안녕하세요. 17살 니키입니다. 17살이요? 네. 고등학교 아이고. 너 때문에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박 제이입니다. 박제이 씨. 안녕하세요. 저는 04년생 18살 정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리더죠 혹시? 리더... 아 제가 리더. 그래요? 보통 나이 순으로 희승 씨가 원래 리더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정원 씨가 왜 리더예요? 저희끼리도 조금 그런 상의도 있었고 네. 그 회사에서도 그런 상의가 있었는데 아우, 예. 절차를 밟아서 결국에 제가 절차를 밟았군요. 야. 전 거리감 없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세고 책의 넘버원을 만들겠습니다. 자, 엔하이픈과 함께 어나더 클래스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주신 우리 동해 씨가 오늘 붐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마이크를 잘 따라다니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자, 제가 밑으로 한다. 예, 그럼 제이 씨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 저로 이거 한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준비. 시작. 오늘 아침 제일 늦게 일어난 멤버는? 저인 것 같습니다. 제이. 자, 나에게 무대란 뭐다? 저의 무대는 행복입니다. 행복. 너를 알고 싶어. 선우랑 같이 자는 멤버가 있다면 누굽니까? 저요. 그렇죠. 니키예요. 레슬할 때 꼭 챙기는 아이템은? 핸드폰. 그렇죠.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은? 블레이저. 팬클럽 MG는 내게 어떤 존재가요? 사랑아. 동해랑 생일이 같은 멤버는 누구일까요? 진짜 여기 있어? 진짜 여기 있어? 10월. 제이크 형이랑 희승이 형. 오케이, 정답 희승 씨였어요. 생일 축하. 자, 얼음과 관련된 운동을 한 멤버가 있다? 강훈이 형. 오케이. 국내 남자 피겨 선수 랭킹 8위를 기록하고 있는 피겨계의 유망주입니다. 자, 자신 있는 랩 소절 시작. 3, 나는 2, 정말 잘생겼어. 1. 네, 여기까지. 아니, 제가 이거는 몰랐는데 우리 성훈 씨
피겨스케이팅을 했어요? 아, 네. 우와. 진짜로?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요? 10년 동안. 네. 어릴 적 잘생긴 외모의 피겨 선수로 인기도 많아서 TV도 많이 나왔다고? 아, TV는 한 번. 저희 자료 화면 준비. 저희 자료 화면 준비. 한다, 한다, 한다. 좀 뭐. 야, 이거. 오. 몇 살 때부터 한 거라고? 제가 9살 때부터 했어요. 와, 10년간? 네. 자, 이제 저걸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될 거예요. 공중에 되게 떠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 자리에서 네, 두 바퀴는. 두 바퀴? 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해보겠습니다. 자. 자. 많은 길을 가진 엔하이픈 하지만 15개로 실패! 자, 이제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저희가 팀을 나눠볼 텐데 네네. 오늘 동해팀과 신동팀으로 함께합니다. 네, 뒤에 네. 사이좋게 3명 4명 한쪽으로 다 쏠리면 큰일 나요. 자, 5, 4, 친구들이 탭댄스를 잘 배웠네. 2, 1,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서 네 명이 됐군요. 노래하시면 돼요. 아이고. 아, 헬기 사장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어나더 클래스. 네, MC 동해입니다. 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최신 곡으로 해드릴게요. 소각수가 어떠세요? 자, 이 노래입니다. 아래줘 알아? 아래줘 알아? 아래줘 알아? 우리 세대 때는 정말 유행했던 노래. 뭐지? 신경쇠처럼 날아가 버릴 거. 신경쇠처럼 날아가 버릴 거. 괴로움에 날 대시작했고 너는 나를 점점 의심할 거. 난 그만 눈을 돌리고 시간을 돌리고 시간 너를 내 품에 항상 남아두고 1999년 그때까지도 가까이 있겠어. 아직 모르겠어. With me forever. 나에게 말해줘. 내게 무엇을 원해? 어떤 말이 필요해? 골라주는 노래 말고 자신 있는 노래도 한번 들어보죠. 엔창법으로 해서 대결. 오케이. 시작. 오케이. 네. 오케이. 레디 고. 이건 100점이지.
아, 찢었다. 도전해보세요. 뭐 하시겠어요? 상남자. 아, 상남자 좋다. 오, 멋있다, 멋있다. Let's go.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let's go. 오케이. 보여줘, 보여줘. 배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배고파, 너의 오빠. 널 갖고 말 거야, 듣고 봐. 뭐야? 100점 나오면 100점이 눈앞이에요. 이렇게 해서 노래방 대결은 신동팀의 승리! 케이팝 아이돌이라면 음악 퀴즈는 놓칠 수 없죠. 노래 제목 맞히기! 음악을 살짝 들려드리면 제목을 또 맞추시고 그 노래에 살짝 한 소절을 불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댄스 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가 나오면 춤까지 보여주셔야 네. 저희가 정답으로 인정할 거예요. 문제 주세요! 동해가 빨랐죠, 희승 씨. 자, 노래 제목은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선배님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오 땡땡땡! 오 땡땡땡! 오 땡땡땡! 아니 네 가수 이름이 틀렸습니다. 선배님이 안 들어가요. 네 가수 이름이 틀렸습니다. 선배님이 안 들어가요. 자 동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의 아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의 아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한 소절 불러줘야 돼요. 5, 6, 7, 8 머리에 뿌리 쏟아 but I love you. 정답! 아, 다른 밥이었는데. 이름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이 아니잖아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 어렵다.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가수분은 알겠는데. 어, 가수분 누구예요? 이제 한 번만 돼. 자, 정원 씨, 정답은요? 백예린의 야간 비행? 한 소절 5, 6, 7, 8 도와주세요. 저 뭔지 백예린 님의 야간 백예린 님 아닙니다. 백예린 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백예린 님 아닙니다. 자 가무 백예린의 야간 비행 5, 6, 7, 8 야간 비행 야간 백예린의 야간 비행 또 해가 뜰 때쯤 내일이 사라진대 니키가 맞춰줘야 돼. 아 이거는 진짜. 자 음악 주세요. 니키 응?
키즈 얘기가 나와서 네. 어릴 때 샤이니 키즈 댄스를 했던 멤버라고. 아, 네. 맞아요. 이건 뭐예요? 도쿄 도움에서 공연이 네. 그 있었는데 네. 같이 내서 네,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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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아, 진도. 오, 진짜로? 니키? 뭐야? 샤이니 선배님의 뭐야? 샤이니 선배님의 에브리바디. 네. 샤이니 선배님 아니죠? 네. 샤이니 선배님 아니죠? 네. 자, 두분 받았죠. 정답은요? 샤이니의 에브리바디. 5, 6, 7, 8.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정답. 음악 주세요. 어? 동해. 어? 동해. 어? 동해. 어? 동해 팀이 빨랐어요. 그 샤이니의 아닙니다. 아, 제 그 뭐야 그 신동. 그렇죠. 아니 뭐야 뭐야. 그렇죠. 뭐야 뭐야. 신동. 제 이름이 신동입니다. 자 정답은요. 방탄소년단의 핏땀 눈물. 어? 5, 6, 7, 8. 내 빗땀 눈물. 정답입니다! 와. 내 빗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빗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준비. 뭐? 좀 무슨 일 내주세요. 어나더 클래스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영유아 시기는 사회성 발달과 성장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르완다에서는 이제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되게 많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 영유아 교육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기부하신 여러분의 이름과 엔하이픈의 이름이 함께 있는 기부증을 드립니다. 또 엔하이픈이 엄청난 선물을 듬뿍 쏩니다. 바로 요거! 그리고 이거!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착한 챌린지에 동참해주세요. 착한 챌린지 어나더 클래스! 엔하이픈과 함께해요. 엔하이픈이랑 함께해요. 뒤집혀 서 있어.